오늘은 저희 크라마 방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 요번에 미리창 염색에 적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건반 다시 본인한테 가요 다시 예. 어저께 밤에 머리 감았는데 감아야죠. 혼자 해요? 어? 혼자 하시라고. 누굴요? 아, 눈썹 술 들어가는데. 그럼 마 밤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한 달 10일. 한 달 만에 하는 거예요? 18일 날이 한 달 하고 따지마. 몰라요? 샴푸하고 나와. 이제 파마를 말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짜파게티 파마를 해볼까. 뭔 개소리야! 파마 앞에 어떻게 하려고? 꼬꼬라고요? 난 꼬꼬라고 싫어하는데 자꾸 꼬꼬라는 걸 원하니까 나 파마 하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다 풀렸다 그러는데 예뻐게 한다고? 네. 근데 해봐라. 탈모 파마. 야 이거 뭐야 이거 탈모 아니야 이거? 아 무슨 또 탈모예요? 맨날 뭐라 하는데 이런 건 누가 보면 내가 머리 제가 다 뽑은 줄 알고. 뜯어. 이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말 거예요. 뿌리부터 들어가는 스파이럴 방식으로 와인딩 해볼게요. 뿌리부터 들어가는 스파이럴 방식은 늘 동일한 아니야. 뿌리부터 또 다인쌤이 오셔가지고 긴장하겠습니다. 화장 상품 이제 쓸어 담으시는 분 있어? 화장의 코페인. 내가 화장 상품을 다 쓸어 담는다. 이 뭔 개소리야! 엄마 어? 파마 잘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 몰라요. 맨날 하는데. 중화 하신대요. 중화 하는 법. 중화. 네. 어떻게 되고? 손으로 해요. 중화 원래 손으로 해? 아니. 중화는 손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이 제일 편해. 여기다 꼭 실어놓고는 또 갈 거, 또 갈 거. 얘 때문에 미친다 진짜. 어? 웃는 것도. 파마 잘 나왔어. 머리 형을 완전히 봤다. 자 이거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꿀팁인데 에센스 사기 너무 저희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IMF 터졌을 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찍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여는 척을 해. 손으로 해가지고 가린 척, 가르는 척 그런 다음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거. 아니 근데 저 탈레신이 완전히 바꿔놨네. 아 가을은 가면 변화를 준 거예요. 이쪽 갈 거예요. 또 잘라. 아니 이상하게 잘라. 무슨 뭐 내가 무슨 이상한 나이 70 넘어갖고 무슨 놈 쎄는데 나이 70 먹고 너무 얼마나 그랬었는데
있어야지 먹이가 되게 많이 살아보는 거야. 나 몰라, 나 몰라. 젊어 보이네. 형님, 젊어 보인다. 자, 이렇게 큰엄마 머리 해주기 콘텐츠. 콘텐츠? 이런 식으로 숏컷을 잘라놓고, 그리고 돌아봐봐요. 예뻐. 이런 식으로 볼륨감 되게 많이 살아보이게끔 커트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형 너무 잘랐어. 안 잘랐어요. 그래, 그런 머리 안 하셨어요? 나 지금 이거 머리 조금 길어도 괜찮냐? 네. 박수, 박수. 그다음 박수, 박수 쳐야 돼요. 박수. 계속 쳐요. 열쇠나 갖고 가라. 알았어요.